얼마 전 저희 스타뉴스에서 영화 야수 촬영에 온몸을 던져서 연기하는 권상우 씨의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영화에는 또 한 명의 멋진 남자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유지태 씨인데요. 유지태 씨는 영화 야수에서 완벽하고 냉철한 엘리트 검사 역을 맡아 권상우 씨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촬영의 한창인 유지태 씨의 모습을 만나보시죠. 김유정 기자입니다. 촬영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유지태.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단정한 정장 슈트와 안경. 유지태는 서울중앙지검 엘리트 검사 우진우 역을 맡았습니다. 이날 촬영 장면은 또 다른 주인공 권상우와의 신경전. 냉철한 판단력의 소유자인 우진우 검사는 행동만 앞서는 형사 장도영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 시간 끝났어. 어떻게든 잡을 거야. 내가! 짧은 한마디지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권상우가 거리낄것 없는 액션으로 야수의 괴성을 표현한다면 유지태는 힘있는 말로 거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올드보이 대사지만 우진우는 말이 참 많아요. 한번 얘기를 하면 정말 이렇게 상당히 말이 많아서 그리고 말도 참 검사 용어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들 쓰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것들을 입에 좀 붙이려고 많이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럼 수훈 씨는 몇 학년이죠? 영화 동감에서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럼 선배님이시네요. 전 2학년이거든요. 넌 누구냐? 이럴라 그러죠? 힘내세요. 올드보이에서는 젠틀하지만 분노를 담고 있는 목소리로 멋진 연기를 선보였던 유지태는 응? 성우 뺨치는 좋은 목소리를 가진 배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여수를 죽일 거거든요. 오진우는 주로 말로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는 말이 무기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의 힘이 중요했고 그래서 보이스가 좋은 연기자여야 했고 세계 쇼핑몰 대박할 때 이랑 소음 제목을 이거 추천하는데 주크라의 은행이 어땠죠? 뭐 맨땅에 헤딩 어댔기 그런 줄 알아? 또 유지태는 역할에 맞는 샤프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식사량을 조절하고 매일 격렬한 운동을 병행하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지 않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극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게 좀 말라가는 컨셉으로 하려고 지금 계속 밥을 굶고 있어요. 어떻게 배고파서 네, 정말 힘들어요. 배우가 참 날로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검찰이고 조폭을 잡다가 검찰이 파멸을 당하는 얘기예요. 영화를 보시면 아주 멋있을 겁니다. 냉철하고 완벽한 최고 엘리트 검사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그의 활약상은 영화가 개봉하는 오는 12월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스타 김유정입니다.